이번 에피소드부터 라이프타임이에요. 15.4죠. 그런데 이게 이 라이프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책에서는 너무나 좀 허술하게 다루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글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좀 보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어서 중급 1년차 일시 과목이나 중급 2년차 수업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에 보면 Learn Your Last Series Lifetime 101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읽어본 것들 중에서는 정말 기중점 그래도 초급자에게 적합한 초보자의 시선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원본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드는 제가 여기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타임이 무엇인가인데 일단 이런 걸 보시죠. 이 라이프타임은 결국 이제 스코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스코프 블락이나 스코프나 뭐 바로우, 특히 바로우와 관련이 있죠. 라이프타임은 라이프타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있어. 여보. 스코프 블락 앤더 뭐 바로우 오버 베리어블스 밸류스 그죠? 이게 라이프타임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라고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넘버 32이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스트럭트가 하나 있죠. 멀티플라이어 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 필드에 밸류는 이 오브젝트 다른 스트럭트의 레퍼런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버로우죠. 버로우. 그리고 여기 펑션 프린트 버로우 멀티플라이어에서 이 멀티플라이어를 인풋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걸 인풋으로 받는 거죠. 무브 방식이네요. 무브 방식이니까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펑션 안으로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되면은 인스턴스는 사라지고 없겠죠.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뭔가 또 프린트하고 리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턴은 nothing이에요. 요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인을 보시면은 메인에서 오브젝트 넘버 3 먼저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요 오브젝트는 위에 있는 스트럭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스트럭트예요. 그죠? 이런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멀티플라이어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바로우 넘버에 요 녀석, 요 인스턴스를 던져 넣었습니다. 좋죠? 위에는 여기 프린트 바로우 넘버 안으로 들어가서 뿅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런 문제 뭐 미싱 라이프타임 스페시파이어를 해서 에러가 딱 떠 있죠. 이 에러가 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요거 그 에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 멀티플라이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져와서 쓰고 있죠. 그것도 borrow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move가 아니고 borrow예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은 borrow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move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orrow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얘가 살아있는 동안 이 스트럭트의 인스턴스가 요 인스턴스잖아요. 어딨나? 아, 여기 있군요. 요 인스턴스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여기 들어간 인스턴스 얘죠. 얘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얘는 살아 있는데 얘가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마찬가지 또한 이 라이프타임은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라이프타임 is also about 뭐예요? 요 힙 데이터입니다. 힙 데이터. 스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죠. 힙 데이터 and 뭐 or dropped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droppable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drop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이 라이프타임이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primitive 타입의 데이터는 라이프타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라이프타임이 상관이 있는 것은 borrow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heap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상관이 있고 그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 들어가서 이용이 될 텐데 여기 들어가서 이용을 되든 어쨌든 간에 얘가 쓰이는 동안에 얘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얘가 중간에 만약에 이 오브젝트 같은 것을 뭐 펑션 하나를 우리가 만듭시다. 어떤 펑션 하나 만들까요? 펑션에서 뭐 드랍이라고 할까요? 드랍이라고 하는 펑션 만들어서 얘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뭔가를 받습니다. 뭘 받을 거냐니까 오브젝트를 받을 거예요. obj에서 얘의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요런 펑션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 떨어뜨려 놓을 게 아니라 붙여 놓는 게 낫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소출하죠. 뭘 소출하냐니까 여기 소출하는 것보다는 여기 좀 오시는 게 낫겠네. 그래서 드랍펄에다가 뭘 넣느냐니까 OBJ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만든 이 오브젝트 얘는 이 드랍에 들어가서 들어왔죠. 들어간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리턴되는 게 없으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동으로 드랍돼 버리죠. 따라서 이 시점 이후로는 이 OBJ는 어디로 갔나요? 얘는 사라져 버립니다. OBJ 이제 드랍. 그런데 지금 OBJ 타임즈 3라고 하는 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뭘 쓰고 있느냐니까 이 레퍼런스, OBJ의 레퍼런스를 지금 여기 쓰고 있죠. 그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드랍 돼버리고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했을 때는 텅 빈 메모리 공간을 호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보죠. 어떤 문제냐니까 이번에는 펑션이에요. 오브젝트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메인에서 얘를 불러와서 씁니다. 메인에서 오브젝트 쓰고 오브젝트 넘버 4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하나는 뮤드블이고 하나는 그냥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콤비네이터에다가 얘 뮤드블한 A의 레퍼런스를 보내주고 그죠? 뮤드블하게 보내주고 그리고 B의 레퍼런스도 보내줍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왜 재밌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뮤드블로 베리어블을 만드는 방법 그죠? 또 요 볼만하고 오브젝트 넘버 3 요게 지금 요렇게만 됐어 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요게 남아있어 되겠네요. 요 오브젝트 요거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요건 있었어야죠. 그죠? 그래 오브젝트가 뭔지 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요 저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Missing Life Specifier.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에러 메시지가 딱 나타나죠. 그죠? 조금 전에도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보시면은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거 이 형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뮤드블한 베리어블에 저장할 때의 형식 이렇게 됐죠. 그렇게 뮤드블하게 저장된 데이터 베리어블을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거. 그죠? 그냥 뮤드블 A가 되거나 혹은 레퍼런스 뮤드블 A가 되거나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는 아규먼트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펑션에 정의할 때도 이렇게 뮤드블 오브젝트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데이터 타입, 뮤러블,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되다. 요거 여기 좋아요. 그러니까 요 이걸 사진 눈에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눈에 사진에 딱 찍어 놓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둘 만큼 좋은 깔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본론은 그게 아니라 이리 끝까지로 셨는데 뭘 결론인즉서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메시지가 뜨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Explicit Lifetime Required in the Type of A 여기 타입에 Lifetime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조건들과 동일합니다. 지금 인풋을 받았어요. 인풋을 받고 펑션은 펑션은 기본적으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게 펑션의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풋으로 받아서 그 인풋을 가공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낸 것 얘의 수명과 재료의 수명 중에서 재료의 수명이 적어도 상품의 수명보다는 더 길어야 될 거라는 거죠. 부속이라고 얘기할게요. 얘는 부속이죠. 펑션의 인풋은 input is 부속. 부속을 뭐라고 해요? component 이고 and the output is their product assembly product입니다. 그러니까 output은 input 값을 조립해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input들을 컴포넌트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의 수명이 이 상품의 수명보다는 더 최소한 같거나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상품은 있는데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의 타이어나 엔진의 수명이 자동차보다 짧아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엔진이 없어서 못 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돌아가는 동안은 굴러가는 동안은 엔진의 수명이 자동차 그 자체의 수명보다는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논리는 똑같아요. 위에서 봤던 것하고 위에서도 스트럭트 얘가 부속이잖아요. 부속. 이 부속의 수명이 전체 상품의 수명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기 전에 다른 걸 하나 좀 봤으면 해요. 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니까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랩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번에 뭔가 뭐 이걸 틱이라고 해요. 틱 X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레퍼런스 앰프샌드 다음에 틱 X utility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죠? 일단은 무시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에는 펑션만 보십시오. 스트럭트가 있고 이런 스트럭트가 있고 스트럭트는 레퍼런스라는 건 아시겠죠? utility 2에 대한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투플 스트럭트입니다. 투플 스트럭트이고 그리고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얘 뭔가 인풋을 받고 그죠? 리턴하고 그리고 메인에서 보면은 메인에는 A는 3이고 B는 A를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고 C는 이 B를 재료로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또 C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A에 의존하고 C는 B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B를 여기 담아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다음에 리턴되는 것을 C에 담는데 이 리턴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리턴되는 것은 요걸 리턴하니까 C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뭐 요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별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C에 들어가는 거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스틸럴 밸류에서 레퍼 오브젝트 B에서 C에 들어간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게 리턴되는 값이 요거란 뜻이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 적혀 놓을게요. 랩 오브젝트 B는 요겁니다. 요거. 그죠? B의 레퍼런스. B의 레퍼런스는 B는 A의 레퍼런스이고 따라서 결국은 레퍼런스 해가지고 B가 들어가는 것은 3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레퍼런스 3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것이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랩 오브젝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죠? 랩 오브젝트라는 것을 여기 데이터 타입에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서 이걸 출력하고 다음에 뭐 리턴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밸류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 무브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C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C의 수명은 이렇게 끝나버릴 거고 B는 적어도 C가 수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B는 살아있어 줘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C가 B를 의존하잖아요. 따라서 B의 수명은 이보다 길 것이고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적어도 B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A의 수명은 B를 포괄할 만큼 더 길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D도 하나 있네요. D는 mutable B. D는 B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보시면 코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은 잘 봐두십시오.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이건 코드가 돌아가는 코드는 아니에요. 코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표시를 하자는 거죠. 어떤 표시냐니까 A라고 하는 variable의 수명이 이 정도 길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B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B라고 하는 variable의 수명도 요 정도는 떼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 속에 C가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의 수명은 요 정도 될 것이고 C하고 아무 상관없는 D 역시 수명은 요 정도 돼줘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D가 B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B의 수명은 C와 D의 것을 다 포괄할 정도의 길이인 요 정도가 돼줘야 되는 거죠. 요 정도. 여기까지인가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수명들의 계층 구조가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variable들이 많은 variable들 그러니까 값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값들 간의 value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계층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lifetim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의 수명이 지금 C의 수명이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린트해서 C를 프린트하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왜냐니까 C는 수명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사라졌죠.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B 블럭이 지나고 A 블럭 속에서 이렇게 C를 불러서 쓰면은 그러면 오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이런 수명들 베리어블들의 어떤 계층 구조, 수명에 의한 계층 라이프타임의 계층 구조를 구성을 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컴파일러의 역할입니다. 러스트 컴파일러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앞으로 4~5년 뒤면은 우리가 라이프타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 코드들의 라이프타임을 다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의 이 모든 이 라이프타임들의 관계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라이프타임의 애노테이션,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의 기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스트럭터라는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얘의 수명, 스트럭터의 수명은 요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수명은 요만큼으로 하겠다. tick a. 그죠? tick a. 만큼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최소한 이 멀티플라이어가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그만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A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error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컴파일러 보고 아하 그렇구나. 얘는 부속인데 이 부속의 수명이 최소한 이 상품의 수명만큼은 가니까 얘는 얘의 인스턴스는 적어도 얘의 인스턴스만큼은 길이가 가고 따라서 얘의 인스턴스와 얘의 인스턴스 속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계층 구조가 지금 봤던 요거예요. 요런 방식. 요런 방식의 계층 구조가 정확히 도출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러스트 컴파일러가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데 좀 자기 머리로는 부족하니까 개발자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struct multipli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가 있고 objec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가 있는데 얘의 바운더리가 얘보다도 더 넓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넓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맞구나. 어쨌구나. 아니구나. 틀리구나. 러스트 컴파일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러스트 컴파일러는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그림들 이렇게 그려내요. 베리어블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 B라고 하는 애는 얘는 어디서 만드는 친구냐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B라는 애는 지금 뭐예요? 멀티플라이어이고 얘는 멀티플라이어의 인스턴스예요. 멀티플라이어의 인스턴스이고 그리고 A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좀 전에 K의 인스턴스이더라. 그러면은 되죠. 왜냐니까 이 오브젝트라는 A의 인스턴스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A의 인스턴스보다 더 넓잖아요. 더 넓고 포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멀티플라이어 인스턴스이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인스턴스란 말이에요. 그럼 멀티플라이어가 오브젝트를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 개발자가 뭐라 적어놨나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오브젝트가 멀티플라이어라는 것보다 최소한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an instance of a multiplier. 그죠? 이 여기 있는 이 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An instance of object로 하는 게 낫겠네요. Object must be as long, at least as long이라고 보통 해요. Is at least as long as that of multiplier. 이 말입니다. 요게 그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개발자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과 실제 요 계층 구조를 그렸을 때의 이 관계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러스트 컴파일러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건 나중에 중국 과정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개괄적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설명이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뭐 하는 김에 그냥 마저 끝낼게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펑션의 경우도 그 펑션이 이 펑션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인풋이 두 개가 있고 얘가 재료예요. 재료이고 얘가 상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품의 수명이 재료의 수명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러스트 컴파일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밑에 그려내요. 이 계층 구조. 그 계층을 그려냈을 때 우리 개발자가 하는 말과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얘의 수명을 A라고 할 때 얘 도출되는 얘의 수명도 최소한 얘만큼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B가 있잖아요. 얘의 수명은 B라고 하자. 정해준 거죠. 그럼 얘의 수명은 A이고 얘의 수명은 B이고 그리고 리턴되는 얘의 수명은 최소한 얘만큼은 된다는 거죠. 얘가 부속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스트럭트로 따지면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인풋이 되고 요것이 아웃풋입니다. 그죠?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Use of undeclare 그렇죠. 디클레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프타임 우리가 쓰겠다. A와 B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럼 A와 B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는 요 A만큼이라는 거 우리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그널 B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B라고 적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B는 빼버리고 A만 두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수명이 이렇고 얘가 수명이 이렇다.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하는 역할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스트럭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트럭트에서 이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의 인스턴스가 지금 리턴 펑션으로 보면 리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럭트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속. 이게 펑션으로 따지면 인풋 값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스트럭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풋을 넣고 두 개의 인풋으로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스트럭트의 인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 타입과 펑션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동작 메커니즘이 동일해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지정해 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라이프타임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더 했는데 앞으로 라이프타임 요게 그러니까 러스트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한 내용을 꺼내서 또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